반갑습니다. 화창하지 않은 흐린 날씨입니다. 오늘 비가 살살 올라가는지 좀 그렇고, 저 잠시 시장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저 글로벌 시장이 뭐 날아가는 것처럼 사태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조금 좀 우리 개미들이 또 돈을 또 넣고 기대 심리에 뭐 날아가지 않겠나, 뭐 어중이떠중이들 정권방송 또 뭐 날아가 좀 하긴 하고 뭐 날아간다 뭐 이런 그 개소리를 하는데, 말 그대로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어중이떠중이 전문가들 개소리. 방송 TV 전문가 방송 듣다가 폐가 망신한다, 내 돈은 작살난다. 자, 참고하시고. 일단은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어수선한 분위기를 잘 넘겨야 됩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글로벌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이 이제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돼 있느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뭐 문제는 대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들입니다. 대형주들, 이런 대형주들인데, 대형주도 또 차트가 또 따로 있어요. 대형주 차트가요. 업종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대형주 이래 나와요. 대형주나 종합주가지수나 차트가 똑같습니다. 예,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대형주 이렇게 생겼죠.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생겼죠. 중소형주 한번 볼까요? 중형주 한번 볼까요? 좀 틀리죠? 소형주 볼까요? 소형주 날라가죠? 음식류주 더 날라갔죠? 이건 이제 테마가 끼어있어. 전쟁 테마 같은 게 끼어있어요. 지금 이런 거예요.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합주가지수와 대형주만 위주로 보는 이유가 또 따로 있고, 대형주가 지금 힘이 없다는 겁니다. 대형주가 힘이 없으면, 코끼리 등에 올라탄 것들이 코끼리 하세요 다 떨어진다 이랬잖아요. 대형주가 힘이 없는 거는, 그 이런 중소형주가 이렇게 날아가더라도, 대형주가 여기서 요만큼만 빠지죠? 그럼 중소형주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올라갔던 거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곤두박질 이렇게 쳐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부터 코끼리 올라타고 뛰어댕기다가 좋다 싶어 떨어지면은 팔다리가 빠지는 게 작살난다, 죽는다 그러죠. 죽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업종 지수에 보면 이렇게 나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차적으로. 그래서 그럼 시장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대형주가 힘이 없으면 주가는 개별주 중에서도 그 실적 위주로, 실적 좋은, 어닝 시즌은 아니지만 실적 좋은 것들만 우선적으로 찾아가면은 먹을 게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대형주가 꼬꼬라지면은 종합주가지수가 꼬꼬라지면 80% 주식들이 다 꼬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고, 지금 지수가 오늘 여기까지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2%에요 2%인데, 해외 차트는 보면은 지금 2%가 1% 정도 떴어요. 1% 정도 떴는데 오늘부터 장이 아시아 시장이 먼저 무너진다가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지면 그 글로벌 다우지수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조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조정인데, 자, 우리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 저 선물 찾답니다. 제가 저녁부터 기다렸거든요. 기다렸는데 오늘은 장 초반은 하지는 못해요. 장중에 잘 들으세요. 선물 파생하시는 분들 용돈을 내가 오늘 좀 챙겨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용돈을 좀 챙겨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잘 듣고 잘 따라 하시면 용돈은 번다. 그래서 파생은 이렇게 한다. 그러나 대량으로 하지 말고 쪼매면 안다. 왜? 이럴 땐 쪼매 하는 거거든. 360까지 가면, 360 맞나? 360.50까지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풋단타입니다. 여기서부터 장중에 올라가면 풋단타 치면 돼요. 풋단타 치면 먹습니다. 풋단타. 이거 하방으로 때리는 거. 주가가 지금 올라가면 빠진다는 거. 올리면 빠진다는 거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전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뛰어주면, 지금 예상가 좀 볼게요.
띄워주면은 빠진다는 겁니다. 빠진다는 겁니다.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절실하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아이진 좀 볼게요. 아이진이 좀 한번 도망갈 자리를 살포시 주려고 지금 살짝 주가가 이렇게 이제 거래량 터지고 빠지면은 그 다음에 작은 행보가 가다가 또 주가가 눌러주고 거래량이 이제 없이 막 움직이고 양봉이 살살살살 나고 5일선 7일선 골든크로스가 생기면 주가가 한번 붕 날아가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도망갈 자리가 한번 나오지 않겠나 뭐 살포시 이날 내가 이야기를 해서 뭐 3-4% 먹고 나오신 분들은 먹고 나왔겠지만 여하튼 간에 도망갈 자리는 이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 심리적인 차트 속에 심리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잠시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신풍제약은 제가 사실은 9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9만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 자리까지 보고 있거든요. 요런 것도 살포시 해야 돼요. 살포시. 지금 그 상승 추세가 살았다가 다시 죽이는 과정인데 그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는 게 그 거래량 지금 없이 지금 자꾸 움직여서 한번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주식들 내가 그 말씀을 드릴 때는 얼마 가지고 한다. 정말 손해봐도 후회 없는 돈 가지고 뭐 저 정신값 한 그릇 정도 먹을 수익 남 정신값 한 그릇 정도 먹을 수 있는 거 그 정도 돈 한 돈 100만원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한 돈 1000만원 돈이 막 수십억 되는 사람은 돈 1000만원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한 돈 100만원 가지고만 움직이는 게 그 맛깔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목돈 넣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은요 절대 보지 마십시오. 이런 기대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시고 단지 만일에 이게 이제 9만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두느냐 여러가지 보조지표와 합리적인 내용 근거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게 합리적이라 해도 미래를 갖다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대형주 뭐 그 셀트리온 이거 자산에 이거 30%에서 50% 넣어도 된다 했습니다. 자산의 30%에서 50% 이거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온다고 내가 생각하는 중이고 이거는 절대란 어떤 일이 절대는 비슷한 말인데 이거는 소액 절대적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적으로 소액으로만 하는 거고 대형주는 조금 큰 돈이 들어가도 됩니다. 큰 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틀림없이 구분할 수 있도록 잠시만요. 절대적으로 소액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하면 팔아라 지금부터 대형주들 뜬 것들이죠. 최근에 바닥에서 뜬 것들 자 여기서 뜬 것들 업종지수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대형주 중형주 오늘부터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소형주 오늘부터 조정입니다. 소형주 오늘부터 조정입니다. 중소형주 오늘부터 조정입니다. 뜨면 바로 조정입니다. 갭 상승 나면 바로 팔아야 돼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차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차트 중소형주 바로 음식료 이것도 이 언저리부터 조정입니다. 이 언저리부터 조정입니다. 아, 요거는 패스. 잠시만요.
음식료 이런 거는 왜 내가 패스를 했느냐면 테마가 걸려 있어서 요거는 내가 패스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테마 전쟁 테마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수정합니다. 패스. 패스. 요거는 이제 그 마탱이 간 것처럼 보이고 여하튼 지금 내용들 오늘 참고 잘 하시고 참고 잘 하시고 파생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푸시다 파이팅들 하시고 오늘도 성토하는 저 개미대장이 되면서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 사실은 상승 마감하기를 장대 양봉 요렇게 마감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캔들이 요런 캔들 요런 거 여기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떼돈을 먹을 수 있습니다. 떼돈을 먹을 수 있거든요. 떼돈을. 그러나 눌러질 가능성 85% 이상 눌러 윗꼬리 실릴 가능성 85% 이상.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토하십시오.